안녕하세요. 강동구 사는 31살 안소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직업이 학원 강사이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좀 영상 촬영을 하거나 이런 기록물을 남길 때 제가 화면을 봤을 때 조금 이런 점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좀 많았어가지고 병원을 좀 찾게 됐고요. 그리고 취미 생활을 제가 지금 캠핑을 하는 중인데 낮에 햇빛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좀 죽은 깨나 아니면 기미 이런 게 신경이 많이 쓰여가지고 병원을 좀 찾아보게 됐어요. 제가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얼굴이 조금 부어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비대칭이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네, 조금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네. 네. 이름을 네. 여기 터치하시고 작성해주시면 되고요. 네, 카메라 봐주시면 되시고요. 네. 네, 혹시 이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네. 계신가요? 약간 뭐라 해야 할까? 처짐? 처짐. 네. 처짐을 조금 느낄 때 이시기는 하거든요. 네. 사실 뭐 레이저나 이런 리프팅 쪽으로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리프팅은 안 해봤었고요. 슈링크나 아니면 뭐 인모드 아니면 울세라 네. 이런 쪽으로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네. 피부는 안 해봤었어요. 네네. 얼굴이 좀 길어진다. 그리고 납작해진다. 그리고 저 멀리서 뭐 지하철 같은 카페에서 경기도 보면 너무 커지고 커지고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늙어 보여? 이런 생각이 네. 드실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네. 그 시기가 대부분 이쯤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적정한 시기에 찾아오신 네네.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원장님이 이제 하시는 실리프팅은 눈트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피듀오 성분으로 완전히 녹는 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간이 2주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대부분 1년에 한 번 정도 생각하시고 이제 실을 넣어서 리프팅을 하시거든요. 뭐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리프팅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잠잘 때 눌린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반듯하게, 일주일 반듯하게 자야 되고 그리고 자다가 이렇게 네. 돌아주는 건 사실 어쩔 수 없거든요. 너무 강박적으로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주무실 때 그리고 좀 신경 쓰니까 빨리빨리 주무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피부도 뭐 피부를 요렇게 지금 약간 나비존처럼 그런 기미? 죽은 깨가 조금씩 네, 생겼었어요. 이거는 이제 원장님 보시고 비계면 사실 피부는 꽂혀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고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레이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또 네. 원장님 보시고 같이 렌을 짜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뭐 이것저것 고민 있어서 오셨는데 거울 보시고 어떤 네. 고민 있어서 오셨는지 저한테 그냥 한번 다 얘기해보세요. 일단은 여기 눈밑꺼짐. 눈밑꺼짐. 네. 눈밑꺼짐이랑 그 다음에 팔자 쪽. 팔자. 네. 밑에 내려앉은 부분이랑 네, 눈밑꺼짐이 조금 제일 많이 신경이 쓰여요. 사진 보면서 이제 이야기 드릴게요. 네. 네. 또 보시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팔자 부분 그리고 눈 밑에 꺼짐이 도드라지게 될 거고 네. 그리고 여기서 추가를 하면 제가 여기 심부골 처짐이 조금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제가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부위에는 또 이렇게 불룩한 부위가 있는가 하면은 그 위로는 볼륨이 이런 식으로 감소된 부위들이 또 다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치료는 실리프팅과 그리고 피부 시술을 이렇게 병행을 할 건데 네. 오늘 제가 계획한 시술 순서는 먼저 피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리프팅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짜볼게요. 저희 오늘 블랙페일 관리 들어가실 거고요. 1차적으로 각질 정리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 오셔가지고 약간 놓고 하신 다음에 건조하는 시간 조금 가주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피부 연초흡수라든지 도와드린 기계관리 들어가실 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팩 진행할 거예요. 총 1시간 정도 소요되실 네. 거예요.
그려드린 거랑 그냥 똑같이 옮긴 거예요. 네. 기가 막히죠? 들어갈게요. 자, 담가. 이제 마세요. 네. 일단 시술 받았을 때 지금 너무 직후라서 말은 잘 안 나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안 아팠고요. 원장님이 엄청 잘 해주신 것 같아갖고 거울 봤을 때는 턱 쪽이랑 이런 쪽은 조금 많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한 2주 뒤, 3주 뒤의 모습이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